안녕하세요. 다이코하우스입니다. 뉴질랜드 파티걸은요, 참잘 피고 있죠. 요거는 멀론데요. 제가 분촉을 했었잖아요. 분촉을 해가지고 또 선물도 드리고 일부 좀 그랬는데, 요새 이제 요 꽃대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것도요. 요거는 댄디라는 아이인데, 한동안 또안 올리더니 이제 지금 요렇게 올리고, 요거 루비나라는 건데 요것도 이제 지금 올리네요. 한소끔 이렇게 올리잖아요. 올리면은 한두 달 조금 좀안 피다가 또 피고 올려주고 이럽니다. 그래서 연중 요렇게 개화를 한다고 합니다요. 요거는 그때 가습이 좀 돼가지고요. 조금 좀 한번 분을 말렸다가 요렇게 했더니 이제 요렇게 잘 자랍니다. 핑크 샤워 베고니아입니다. 제가 이름을 안 부르고 또 요거는 이랬더니, 하우스님 요거가 뭘까요? 이름 불러주세요 하시네요. 이거 바이올렛도요. 꽃을 이제 요렇게 올리는데, 야, 미니종이라 그런지 참 꽃이 작습니다. 이렇게요. 아따, 꽃은 근데 깜찍합니다. 애플 오차드입니다. 아이고,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그죠? 요거 제가 제일 처음에 가져왔던 찬타라나, 요것도 요렇게 예쁩니다. 요거는 분갈이가 아니라 분 옮기기를 해놨죠. 쭈구리 트르초스입니다. 자꾸 요구는 하네요.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부르다가 하는 이유는 이름을 자꾸 다른 이름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꾸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됩니다요. 이렇게 옮겨 놨는데요. 한 이틀 됐어요. 뭐 저기는 않고 몸살은 않고 이렇게 잘 활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요거는 처음처럼에서 신닌기아라고 한 아이인데요. 이름이 찾았습니다요. 이름을 사장님께서 발송한 거는 그냥 보내시기도, 신닌기아 이렇게 보내셨다고 하시는데, 이름이 에키메네스 도트입니다. 신닌기아, 에키메네스, 코레리아가 세 아이가 비슷비슷합니다. 다 구근으로 되어 있는데 요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름은 요렇게 되니까 에키메네스 도트랍니다. 토트가 아니고 도트입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수정해 주시고요. 구독자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께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꽃은 요렇게 핍니다. 요거 이제 이름 좀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야, 빨간 단의 여왕 4,000원짜리잖아요. 와따, 꽃도 많이 올라옵니다. 이렇게요. 자, 밑에 부근도 요렇게 있어요. 요거는 날씨 때문에 그냥 요렇게 꽃을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신닌기아 핫트렌드 조이 의정부 들꽃사랑에서 가져가 놓은 거를 포트에서 분갈이를 다음에 할게요. 일단 키우세요 한 아이 있죠. 그 아이를 요렇게 이제 올렸습니다. 영상은 이제 곧 올라갈 거예요. 요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씨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 이좀 보세요. 막 아이고야,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가운데 요렇게 또 올려주고 있습니다요. 세상이 웬일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꽃대가 10대인데 2대 또 올려주고 있어요. 무려 이건 20대 정도 됩니다. 아이고야, 많기도 합니다. 이거 좀 보세요. 완전히 풍년됐습니다. 자, 요거 키리타 아이코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꽃. 3일 됐어요. 제가 요즘 더워서 분갈이 하고 뭐 정리조 좀 하고 막 한다고 영상을 오랜만에 올립니다. 저꽃 구경을 오래간만에 시켜드리죠. 휴가도 떠나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서 아주 굉장히 많이 바빴습니다요. 자, 이렇게 돼 있고, 대문자초 또 요것도 궁금해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아직 올라오지도 않고 그대로 요렇게 있고요. 신닌기아 엔닉스인데요.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죠? 특히 잘 자라는 이 아이요, 알소비아. 드디어 꽃이 하나 피었습니다. 아이고, 예쁩니다요. 보세요, 이렇게.
야, 꽃이 바깥에 아주 깔끔하면서도 이렇게 핍니다. 러너가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러너 요거 삽목한 거 삽목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깜찍합니다. 그래서 남의 화분이지만 이렇게 해서 공중뿌리가 나서 들어가라고 이렇게 해놨고요. 이게 러너가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요런 화분에도 괜찮지만 롱분에 키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러너가 쭉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그리고 아니면은 행인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자라면은 요게 러너가 이렇게 나가서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지만 쟤는 요걸 하나 잘랐는데요. 그냥 한번 키워볼게요. 얼마나 자라서 나가는지. 아주 그것도 또 궁금합니다. 처음 키워보는 식물들 이렇게 궁금한 게 많습니다. 요거는 포크레오 별, 요거 저기 뭐야, 베고니아요. 그냥 키우고 있습니다. 분갈이 아직 안 했습니다. 이렇게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작년에 제가 바이올렛 요 화분에다가 3개 합식했잖아요. 자, 합식했는데 꽃이 이제 요렇게 꽃핀 지는 한 달은 안 됐고요. 꽤 됐어요. 요게 다른 장소에 있었는데 물을 부탁하면은 빠뜨릴까 봐 요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안에서 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물을 좀 아껴가면서 주는 라인이라 이틀에 한번 요렇게 주는 라인이라 요 안에 있으면은 빠뜨릴까 싶어서 제가 밖에 요렇게 나왔어요. 근데 어제 하루 있었는데 좀 타는 것 같진 않습니다. 세개 합식을 하면 하우스님 바이올렛은 세개 합식을 하면 꽃도 안 핍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고 좀 그때 걱정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합식을 해가지고. 근데 꽃은 몇 개월 동안 안 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 요새 이렇게 많이 올립니다. 새아이 다 이렇게 잘 자랐답니다. 요거는 제가 그 꽃꽂이 한거 있죠? 물꽂이 한 거. 그거 하나 어디 돌아다녀서 요렇게 해서 여기다 심었어요. 심은 지한두달 됐어요. 근데 요것도 활짝 자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폭입니다. 하나, 둘, 세 폭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합식을 해도 이렇게 잘 꽃을 피우고 있다는 거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또 아게라듬 있잖아요. 요거. 야, 활착이 너무 잘 됩니다. 새 화분 다 성공했어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엄마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요, 투비플로라입니다. 이거 좀, 요거 구매하신 분들이 꽃이 안 핀다고 이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잎만 무성하게 이렇게 자란다고 하시는데, 이게요, 어느 정도 자라야지 그 끝에서 꽃대가 올라와요. 이렇게, 여기 끝에서. 제가 여기 끝에 제일 처음에 하나 올라온 거 있죠? 잘랐어요. 이게 어느 정도 쭉 올라가야지 꽃이 핍니다. 여기 얘네들은 습성이 그런 것 같으니까 혹시 이게 넘어지는 게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긴 거를 요렇게 해서 좀 묶어주세요. 자, 저는 아직 묶지는 않고 요렇게 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곧올 거예요. 아마 온도랑 뭐 햇볕이랑 좀 조건이 맞아야 꽃이 옵니다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제가 꽃망울이 올 때가 됐는데 농장에 거, 하원에 거는 보니까 이렇게 꽃이 다 왔어요. 근데 저는 아직 꽃이 안 오고 있네요. 이렇게. 이거 저기 뭐야. 티보치나요.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있고요. 인디언 베리 저도 요렇게 피기 시작합니다. 아이고야, 이뻐요, 이거. 자, 요렇게 생겼는데 한 3일 됐어요. 이제 요런 데 많이 달립니다. 여기 꽉차 있던 거 있죠? 옮겼어요, 일부 조금. 아이고야. 작년에 이렇게 심어 놨던 거요. 여기 이렇게 옮겼답니다. 옮겼는데 조금 몸살을 하는데 한 4, 5일 됐어요. 이제 활짝하는 모습입니다. 백일홍이 꽃이 안 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꽃이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 꽃눈이 생기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여기 겨드랑이에가 이상하죠, 지금 요렇게. 여기 꽃눈이 오는 모습입니다. 요런 식으로. 그런데 요 꽃눈이 생성이 될때 영양제가 너무 과다하면은 꽃이 안볼 수도 있고요. 이게 그 저기예요. 햇볕을 많이 요하는 식물이라 햇볕이 없으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제 올려놓으시면 영양제 걷어내시고 햇볕이 집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장소로 이동시켜 주세요. 자, 요렇게 해서. 꽃망울이 지금 여기 요 줄기 사이로 이렇게 이상해졌죠?
꽃망울이가 요렇게 옵니다요. 백일홍은요. 홍작이 요새 좀 구매하신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자, 저는 작년에 요거 10,000원짜리를 가지고 온 건데, 목대가 요즘 24,000원짜리 있죠. 그거보다 더 많이 자랐어요. 자, 이렇게 자랐는데 꽃은요 계속 핍니다. 이렇게요. 지금 이제 꽃 핀 건 없는데 요런데 꽃망울이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어요. 겨울에도 한 7도 이상 놔두면 겨울에도 꽃이 피는 아이거든요. 자, 요 아이는 만약에 사셨으면은요, 지금 분갈이 하시지 마시고요, 그대로 옮기세요. 그대로 뽑아가지고 옮겨놨다가 9월 달에 한 중순 넘어서서 그때 요거 흙을 좀 털고 하셔도 됩니다. 흙이 제가 요즘 그 나오는 건 가지고 않았는데요. 가지고 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흙이 좀 좋으면은 절반만 털고 하시고, 정말로 상토에 막 쩌들어 있다 이러시면은 어느 정도 털고 물에 씻어서 해도 됩니다. 분갈이 해서 그늘에 좀 두시고요. 무난하게 잘 자라는 아이입니다. 자, 요 화분에, 요렇게 작은 화분에서도 꽃을 아주 열심히 피워주는 아이입니다. 비비추가, 아유, 정말 이쁘게 많이 피고 있죠. 꽃 많이 왔어요. 지금 이렇게 비비추마다 꽃이 다 왔는데요. 제가 비비추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비비추를 구매를 하신 분이 계시면은요, 조금 놔뒀다가 9월 달에 분갈이 하세요. 이거는 뭐 엄청 잘 되고, 요렇게 작은 화분도 월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 하시고요. 지금은 막 꽃대가 올라온다든지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그러니까 조금 좀 그 포트를 그대로 놔뒀다가 다음에 하시기 바랄게요. 제 오렌지불 많이 열린 거 좀 보세요. 신기합니다요. 반짝반짝합니다요. 오렌지불이 여기요. 자, 여기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햇볕이 이렇게 좀 쐬야 되고, 온도가 이렇게 좀 올라가야지 이렇게 열리는 것 같습니다요. 겨울에도 꽃이 계속 피거든요. 근데 요즘은 꽃은 좀 덜 피고요. 오렌지 베리 볼이 이렇게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것도 샤피니아가 아주 형편없이 여름에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다가요, 한 8월 말쯤에 중순 넘어서서 찬바람이 나면 좀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늘게 자라요. 여기 이렇게 다 샷목을 했는데 여름에 자라는 거는 이렇게 웃자랍니다. 길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상에 물봉숭아 너무 예쁘게 피고 있죠? 보여드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러냐면 판매하는 곳이 없어서 얘를 보여드리지를 못합니다. 엄청 삽목도 잘 되는 아이입니다. 이쁘지요? 운남국화입니다. 하얀 게 조금 좀 보기 싫게 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 따내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돼요. 조금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은 차 한 잔 이렇게 갖다가 하시고서 이렇게 따내야 되고요. 따내면 훨씬 깔끔합니다. 이렇게요. 진 꽃을. 따내지 않아도 뭐 무수히 달리긴 합니다. 이게요. 피긴 하는데 조금 지저분한 건 좀 그런 감이 있어요. 화분에서 키우시는 분은 커피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름에 굉장히 강한 식물입니다. 겨울에도 강해서 월동이 너무너무 잘 되는 아이예요. 비누꽃이 2차로 이렇게 피기 시작합니다. 밑에 완전히 떡이 졌던 아이 있죠? 이렇게 다 걷어줬더니 새순 나오는 것 좀 보세요. 이렇게 요렇게 새순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또 꽃이 핍니다. 요렇게 가을까지 잘라주고 잘라주고 하면 요렇게 꽃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요. 우리 집 복분자도 다 익어서 떨어지고 있네요. 아유, 엄청 실한데요. 아메리칸 블루 새로 요렇게 하나 가지고 왔던 아이요. 잘 자라죠?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물을 굉장히 좋아해서 물을 말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화분을 굉장히 큰 화분에다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다 두시고 물을 이렇게 줘야 됩니다. 요건 온도가 맞으면 겨울에도 피는 아이인데 올 겨울에 너무 추워서 얘가 얼어 죽었어요. 제 여행 갔을 때요. 저도 이제 여행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바쁜데요. 집을 한번 빌려고 하면 여자들은 진짜 할 일이 많습니다요. 남자들은 그냥 탁 떠나기만 하면 되는데요. 만대빌라예요. 몇 개월 동안 정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갔다 오면은 이렇게 또몇 아이 또 보냅니다요. 보내도 뭐할수 없죠, 그죠? 예. 여름이라서 가는 아이도 있지만 물을 잘못 줘갖고 손바뀌면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게 지금 딱 부러졌어요. 자, 요렇게 해서 큰 화분에다가 그냥 요렇게 옮겨만 놨습니다. 털지는 못하고 요렇게 해놓은 상태예요. 그 화분에 그대로 두려고 하니까 물이 빨리 말라서 보낼 것 같아서 불안해서 이렇게 큰 화분으로 빼서 옮겨갖고 요렇게 해놨습니다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도 요렇게 해서 잘 있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테디베어 해바라기 많이 피었어요. 네 개인데 갔다 올 때까지 이렇게 꽃이 좀 피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아이고, 갔다 올 때까지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썬베키아라는 건데요. 요거 분갈이 안 했어요. 제가 갔다 와서 시원할 때좀 할까 싶어서 그대로 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요거는 썬캐츠라는 아이인데 요거는 큰 거예요. 거기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 4,000원짜리 작은 거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거 있으니까 요것도 아직 뭐 저도 분갈이 안 하고 요런 상태로 놓고 갑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꽃댕강은 요를 분갈이 했어요. 분홍 꽃댕강. 자, 요거는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요거는 아부틸론인데 꾸준하게 핍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묶어놨어요, 이렇게. 휘황잎 동초인데요. 기존 키우던 거고, 요거는 새로 구매해 와서 분갈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기존 키우던 것도 막 키가 엄청 올라가서 요런 데 많이 생기고 있어요. 밥량이 이렇게 많아졌대. 이거는 가격이 엄청나게 뭐, 10,000원짜리 뭐 하고 막 작년에도 또 합식을 하고 이런 거예요. 올해 5,000원짜리 두 포트, 6,000원짜리 두 포트 갖다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털고 했잖아요. 씻어서. 그런 대로 이렇게 잘 활착이 돼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황호접이 저쪽에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조그만한 거, 부러진 거 이렇게 얻어왔었잖아요. 밑에 옆에서 가지 세 가지 나온 거 보세요. 여기 부러졌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저 삽목도 잘된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삽목도 잘된것 같고, 밑에서 여기 부러지니까 여기 밑에서 새순이 이렇게 나왔어요. 순지르기를 조금 좀 했더니 그런지 이렇게 해갖고 잘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 상강중두 뻐꾹나리는요, 조금 찬바람이 요렇게 불면 요런 데에서 저기가 나와요. 조금 좀 기다리세요. 제주 달구지요. 어머야, 요새 꽃 많이 핍니다. 요렇게요. 월동 잘 됩니다. 요와요. 샤파이어 세이지가 요렇게 예쁘게 요즘 요렇게 있고, 요거는 그 저기죠. 숙근 사르비아죠, 요거요. 두 가지 저도 요렇게 심었는데, 잘라주면은 새순이 올라와서 또 보여주고,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근데, 잘라줘야 돼요. 어느 정도 피고 나면. 요런 거는 핀 거고요. 요런 건안핀 건데요. 핀 거하고 안핀 거하고 차이가, 핀 거는 안에가요. 비어 있어요. 이렇게. 안핀 것도 요렇게 비어 있긴 한데, 다물고 있어요. 입술을. 요렇게 안핀 거는요. 요런 식으로. 안에가 이렇게 꽉차 있어요. 안핀 거는. 그래서 조금 좀 구분이 조금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핀 거는 안에가 이렇게 비어 있답니다. 미니 존미역치가 개화가 굉장히 깁니다. 원래 미역치는 개화가 이게 짧거든요. 짧은데 얘는 엄청 길게 일어납니다요. 한달 넘게 지금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가는잎 제비동자요. 백두산 털동자는 저는 못 갖고 왔어요. 그런데 요거는 가는잎 제비동자인데 한 포기 딱 갖고 와서 요러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요즘 피고 한참 됐어요. 핀지가. 여기 요렇게 좀 적이 된 것도 있고 요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홍동자입니다. 요건 계속 요즘 아주 뭐 정말 잘 피고 있어요. 삼립국화인데 키가 커가지고 이렇게 묶어주고 있습니다. 봄에 나물 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요. 한 5번 정도는 잘라도 됩니다. 저는 3번 잘랐는데 키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 원래는 저쪽에
테디베어 해바라기 있는데 있죠? 저쪽에 있었는데 키가 너무 커서 제가 이 장소로 옮겼답니다. 스토케시아가 하나 이렇게 피었어요. 요 색깔도 피고요. 백일홍도 요즘 이제 많이 이렇게 만개를 하는데요. 요렇게 보시면 꽃눈이 요렇게 이상해져야 됩니다. 요렇게 여기가 이상해져야지 꽃눈이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거기 꽃눈이 요즘 이제 꽃눈 분화를 해서 막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그냥 저는 영양제 하나도 안 올려 놓고요. 그냥 요렇게 꽃이 올 때까지는 그냥 키웁니다. 한탄강 꽁다리가 한 달 전부터 이렇게 꽃이 피는데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것도요. 꽁다리들이 피기 시작하면 이렇게 오래 가네요. 안시리움 분갈이 해놓고서 활짝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시리움, 안시리움 뭐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이 저기 대문자초가요. 이제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이쪽에 거는 아직 안 보이고 있고요. 얘가 한 송이 그때 이렇게 속에서 있던 거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고요. 영양제 안 주고 키우고 있어요. 그냥 키워야 됩니다요. 자,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꽃대가 이렇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은요 많이 올라옵니다요. 영양제 안 주고 키우고 있어요. 담배초고요. 황금 세라토스는 이렇게 작은 꽃으로 이렇게 피워줍니다. 여름이라요. 굉장히 좀 가는 아이가 많아요. 저도요. 얘가 물을 못 먹어가지고 하나 갔어요. 이거. 아카시아인데, 아이고, 요렇게 반쪽은 살아있고, 반쪽은 가고 이랬답니다. 지금. 말려가지고. 그리고 서안이 콩콩, 얘도 지금 이상해서 말란 것 같아요. 얘도. 지금 물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물을 제가 안 주니까 물 주기가 자꾸 이렇게 빠뜨리는 게 있어요.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마타피아는요. 이 꽃이 지잖아요. 그러면 그 꽃대를 잘라내면 되고요. 지금은 꽃이 피는 관계로 요게 그 순짓기 이런 거를 못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피면은 또 이렇게 새순이 나와야 이렇게 꽃대가 또 올라와요.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 대만 이렇게 딱 있잖아요. 이러면은 꽃을 이 꽃이 지고 새순이 나와서 어느 정도 자라야지 또 꽃이 피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꽃을 많이 못 봐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키우시고요. 겨울에 봄에 봄에 있죠? 순짓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가지가 많아야지 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저도 이렇게 잘랐어요. 지금 이렇게 여기를 하나 이렇게 잘랐죠. 그래갖고 여기다 이제 삽목을 해놨는데요. 다행히 저는 두 가지라서 이렇게 하나를 삽목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겨순이 나오잖아요. 그 겨순이 나와서 세 가지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야 거기에서 이렇게 꽃대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혹시 두 가지가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한번 잘라보세요. 경험 삼아서 이렇게 해서 삽목도 되죠. 이거를 만약에 안 잘랐잖아요. 안 잘랐으면은 이렇게 새순이 나오면서 그 끝에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 하시게 좀 저기 하시면은 올해는 그냥 두 가지에서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보시다가 내년 봄에 있죠. 좀 잘라서 삽목을 해보세요. 봄에. 그러면은 가지가 좀 여러 개 나오잖아요. 여러 대가. 그러면 이제 꽃을 이제 여러 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해야지 꽃을 많이 봅니다요. 제가 예전에 이걸 키웠을 때 막 제법 굵었어요. 막 이만큼 십몇년을 키워서 굉장히 컸었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로 내려온 지가 지금 6년인가 7년인가 제가 이 꽃 키우는 장소로 온 지가요. 제가 원래 저 3층에 살았어요. 요 지금 저희 이 집에 3층에 살다가 이제 여기는 영업 저기 식당이었어요. 없어요. 없어였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를 내려왔는데 첫 해 내려오는 해에 간엽을 제가 한 뭐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로 가지고 내려왔는데 나머지는 안에서 했는데 간엽 키가 큰 것들은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제가 그 25만원짜리 그 간이 하우스 있잖아요. 그걸 샀어요. 그런데 그 해에 60개 다 죽었어요. 안에 뭐 전기난로를 틀어주고 해도 소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 하우스를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지은 거예요. 보관을 못해서.
그때 뭐 한, 그 이듬해도 보내고 해서 한 100개 정도를 보냈어요. 가늘비 큰 거를 키울 때. 그때 다 보냈답니다. 뭐한 20년 키운 것도 있었고 막 그런데요. 겨울에. 그런 저기가 있는데 저거는 이제 맡아 피우는 그런 식으로 키우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요. 영상이 많이 길어졌어요. 자, 여행들 가시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요.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전 내일 아침에 출발합니다. 여행 다녀서 예쁜 거 있으면 좀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이브 가오스입니다.